셀트리온은 임상 3상도 아니고 임상 2상에 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불리한 점은 있지만 역시 백신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끝까지 한번 것이다. 가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뭐 셀트리온 회장이 나와서 치료제 얘기를 했는데 치료제는 좀 개발이 좀 빠릅니까? 아, 치료제는 네. 크게 이제 두 종류의 루트가 있습니다. 네.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원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10년에서 15년씩 걸립니다. 아, 오래 걸리네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온 게 1년 남짓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개발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물 재창출, 즉 혹시 기존에 쓰고 있는 감기약 중에서 코로나19에 대항하는 거 없을까? 아, 맞는데. 아니면은 혹시 딴 데 뭐 다른 약으로 뭐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고 있던 것 중에서 뭐 작동하는 건 없을까? 아. 이렇게 하는 게 약물 재창출이었는데 예. 이렇게 해서 찾아낸 약이 렘디시비르라고 하는 약이에요.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목적하는 것을 대항하도록 해서 처음부터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약이 되기에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않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네. 대신 항체 치료제라고 해서 조금 전에 셀트리온 말씀하셨는데 네.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다른 접근법을 통해서 아. 처음부터 코로나19에 대항해서 항체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행히 신속하게 개발을 해서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다음에 지금 임상 2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임상 1상을 마치고 2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원래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를 임상 1상을 하면서 안전하다. 기술적으로 약간 통상적으로 개발하는 방식과는 달리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1상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게 일단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네. 극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빨리 개발하느냐가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경쟁사 두 곳, 리제네론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적이 있는 그렇죠. 항체 치료제하고 네.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곳에는 이미 긴급 승인을 받아서 미국 병원에 배포가 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언제나 약은 승자 독식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그렇습니다. 것이. 먼저 나오게 되면 그 약을 쓸 수밖에 없고 네. 후발주자들인 경우에는 선발주자들이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후발주자들의 약을 쓰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체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셀트리온이 경쟁해야 되는 것은 리제네론이라는 거하고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회사는 이미 승인을 받아서 시장에 풀리고 있는데 네. 지금 셀트리온은 임상 3상도 아니고 임상 2상에 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불리한 점은 있지만 역시 백신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